드디어 오늘은 무더운 이 날씨에 시원하게 가족끼리 워터파크 가는 날. 정말 정말 기대해요. 내가 이날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했다고요. 미아야, 워터파크 갈 생각에 좋지? 가면 예쁜 누나들이 비키니를 입고 놀고 있겠지. 그곳은 정말 황홀할 거야. 그러게.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놀 생각을 해야지. 둘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다 당신 닮아서 리아가 여자만 밝히잖아요. 아니야. 난 당신밖에 없지. 난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. 엄마, 워터파크 포스터에 몸짱 오빠들이 엄청 많아요. 가면 이렇게 생긴 몸짱 오빠들이 많대요. 그래? 우리 눈호강 좀 하고 오겠네. 그치, 누굴 닮았어? 우리 딸이 벌써부터 저렇게 남자를 밝혀? 물개 박수. 리아야, 빨리 나와! 여기. 후후후, 다 입고 나왔다고요. 친구들이 기다린다. 리아야, 이거 수영복 고무줄 꽉 묶어야지. 아, 내가 묶어줄게. 네. 자, 감사합니다. 그래. 이게 풀리면 워터 슬라이드 타다가 벗겨져. 벗겨지면 너 엄청 창피할걸? 어쨌든 아빠 워터파크가 엄청 큰 걸 좋아해요. 너무 좋아. 좋다. 저 친구들이 저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저 놀다 올게요. 그래. 얘들아, 나왔어. 리아도 왔구나. 네, 리아 왔구나. 우리도 이렇게 각자 부모님이랑 같이 오게 될 줄 알았겠어? 그러게,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온 차별이는 슬픽했어.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빠가지고 혼자 온 것뿐이거든.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워터파크 가라고 돈 100만원 주셨어. 그래, 차별이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. 내가 언제 슬프대? 나 하나도 안 슬픈데? 왜 그리고 아까부터 슬프다고 하냐고. 난 혼자 와서 자유롭고 더 좋은데. 그리고 나 돈 100만원 있어. 나 영앤리치야. 리아야, 잠깐 나와. 얘들아, 나 아빠가 불러서 잠깐만. 댕댕아, 잠깐 일로 와보래. 네, 엄마. 나도 한번 놀러와봐. 예, 나도 잠깐 다녀올게. 넌 안 슬프니까 혼자 있을 수 있지? 돈이나 펑펑 쓰고 있으세요, 영현 리치님. 짜증나. 나도 그냥 재밌게 놀려고 온 건데 엄마랑 같이 안 왔다고 날 이렇게 차별해? 니네 다 패드립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. 용서가 안 돼. 니네 참교육 할 거야. 니네 진짜 다 죽었어. 짜증나. 리아야, 친구들이랑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놀고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, 용돈은 많이 줄 건데 아껴 쓰고, 그리고 장난친다고 친구 매이지 말고, 위험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주변에 안전요원 있으니까 꼭 도움을 청하거나 엄마한테 바로 달려와. 엄마 여기 있을 거니까, 알겠지? 이쁘시네요. 잡아! 어쨌든 알겠지? 조심히 놀다 와. 나. 그래, 다녀와. 엄마, 나 내려갈게요. 아유, 우리 딸 재밌어? 네, 왕왕 재밌어요. 그래, 우리 딸 재밌게 놀아. 엄마도 여기 앉아서 왕왕 재미 좀 보려니까. 저 오빠 좀 봐. 얘들아, 우리 워터 슬라이드 타자. 야, 댕댕아. 응? 이건 말이야, 애들이나 타는 거잖아.
우리는 좀 더 스릴 있고 위험한 걸 찾아야 돼. 우린 바로 어른이니까. 가자! 내가 좋은 곳 알아봤어. 어른? 가자! 그래. 좋아. 바로 이거야. 내가 바로 찾던 그 위험천만하고 목숨이 걸린 슬라이드. 어린이들은 절대 못하는 어른들만 탈 수 있는 그 바로 슬라이드가 바로 이거라고. 얘들아. 가자. 렛츠고! 렛츠고! 여기 너긴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말이야.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. 그래서 누가 먼저 갈 거야? 일단 난 아님. 난 못할 것 같아. 나도 못할 것 같아. 절대로 밀지 말라고? 거꾸로 태우지 말라고? 좋았어? 댕댕아, 내가 도와줄게! 응? 자! 나 엄마 아빠랑 알았다고 패드립 파더니 아주 꼴이 좋아. 차별아. 아무래도 화내려고 하는 모양이네. 왜? 차별아 진짜. 차별아 진짜. 고마워. 거꾸로 타니까 재미가 두 배인 거 있지? 맞아. 난 용기가 안 났는데 너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. 차별이는 역시 알고 보면 좋은 애라니까. 맞아. 뭐야? 재밌었다고? 열나 열받아. 재밌었지? 네, 아이고요. 100점 만점 슬리플 100점 100점. 댕댕이 지하 쫙 늦게 내려온다. 빼버리고 싶어. 하지마. 이상하게 느리게 가지는 걸 어떡하라고. 빼버리고 싶어. 아주 지들끼리 신났네. 지들은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안 했다고 대놓고 부끄럽게 쓰면서 나도 똑같이 쟤네들 부끄럽게 만들어주고 싶은데. 바로 그거야. 얘들아, 맛있는 음료수 먹고 해. 예, 고마워. 고마워. 얘들아, 이제 다 마셨으면 우리 워터 슬라이드 한 번 더 타자. 콩물 타자. 네. 에르메스, 비키니가 큰일 났다. 내 바지, 장비야. 슬퍼. 아주 꼴이 좋아. 아빠. 아빠, 나 바지가 벗겨졌어. 너무 쪽팔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빨리 가려주세요. 이제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미아야, 괜찮아. 많이 부끄러웠지?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수영복 하나 더 갖고 왔다. 너무 부끄러워요. 괜찮아. 빨리 줘, 수영복 바지.
에이, 엄마 삼겹살이 보여요. 창피하지만 네 탓이 아니니까 괜찮던다.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우리 아들 괜찮아 괜찮아. 아, 니는 진짜 엄청 창피하겠다. 어떻게 수영하다가 수영만 아직 못 껴져. 어, 그런데 아빠가 날 위로해 주셨어. 그리고 수영복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난 또 놀 수 있어. 에이, 나도 엄마가 바지 하나 사주셨어.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. 나도 엄마가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라고 그냥 응. 가서 놀라는데? 짜증나. 얘들아, 많이 놀랐겠다. 나 아까 엄마가 용돈 줬거든. 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줄게. 따라와. 응, 좋아. 그냥. 아니야, 리아야.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사줄게. 그래. 응, 차별이 최고네. 최고네. 역시 차별이 믿고 있었다고? 아저씨, 여기 초콜릿 응? 가루 있죠? 있는데 왜 그거 왜? 그거 살게요. 가루는 따로 안 파는데. 아니, 제가 여기 돈 100만 원 드릴게요. 오케이.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렴. 얘들아, 니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왔어. 많이 드세요. 난 집에 갈 거야. 야, 얘가 수영장 물을 초콜릿 물로 바꿔버렸어. 근데 오히려 어. 좋아. 야호. 에이, 맛있다. 왜 저런데? 어, 진짜 이상한 애네. 엄마 다녀왔어요. 어, 엄마 나 왔어요. 그래 왔니? 엄마, 나중에는 같이 워터파크 가요. 그런 건 나중에 같이 가자. 엄마, 오늘 워터파크에서 말이죠. 애들이 차별아, 엄마 지금 일이 바빠서 나중에 말하자. 올라가 있어. 바쁘지도 않은데. 엄마는 일밖에 몰라.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